안녕하세요. 게으른 스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방 속에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는지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평소에 제가 아끼는 소지품들부터 수정 화장할 때 유용히 잘 쓰고 있는 화장품들까지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스킵하지 마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방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처음으로 샀던 명품 가방을 하는 게 어떨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지방시 안티고나 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2017년도 초에 회사에서 나온 인센을 저금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처음으로 선물을 해보자 큰맘 먹고 구매했던 가방이었고요. 충분한 수납력을 제공해주는 점, 가죽의 광택이 너무 예뻐요. 지금 봐도 너무 예뻐서 이거는 정말 지금까지도 질리지 않고 잘 메고 있는 그런 가방 같습니다. 요즘에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마스크인데요. 저는 마스크 안에 이너 마스크를 이렇게 한 장씩 깔아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스크가 요즘에 워낙 귀한데 화장품이 묻어버리면은 다시 재사용할 때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습관에서 판매하는 이너 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끈을 이렇게 끼워주면은 이너 마스크가 겉돌지 않고 잘 마스크에 달라붙어 있어요. 실제 착용을 하면은 요 이너 마스크가 살짝씩 보여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마다 너 마스크 이거 안에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은 여성분들은 구매를 좀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다음은 휴대폰입니다. 저는 1년 반 전에 구매한 아이폰 XS 제품이고요. 케이스는 위글위글 제품이에요. 이게 엠보싱 케이스라서 이렇게 볼똑볼똑 튀어나와 있어요. 만지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그런 소재이기도 한데요. 위글위글에 굉장히 키치하면서 유니크한 디자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핸드폰 케이스를 바꿔서 기분 전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위글위글 제품 저는 추천드려요. 짠! 에어팟입니다. 이것도 없어서는 안 되죠. 저는 한 2년 정도 전에 구매한 에어팟 1세대인데요. 이거를 구매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잃어버려서 하나를 더 샀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40만 원이 넘는 에어팟, 아주 소중한 에어팟입니다. 아무튼, 네. 원래는 제가 에어팟 케이스를 실리콘 재질 케이스로 가지고 다니다가 2년 정도 쓰니까 때가 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이디어스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스로 다시 구매를 했어요. 열고 닫기에 굉장히 견고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감성 넘치는 문구, 그리고 뒤에 각인 서비스도 작가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채널명을 이렇게 예쁘게 넣었습니다. 아, 그리고 키링은 또 별도로 구매한 건데요. 이 키링 보시면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역시 아이디어스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이게 약간 벨벳 느낌을 표현한 질감의 페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 이니셜도 같이 주문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것도 구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크레마 사운드업인데요. 아마 얼마 안 가서 제 소지품에서 없어질 물건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제 친한 친구가 전자책을 추천을 해줬던 기억이 나서 저도 구매를 해봤어요. 이제 카페 같은 데에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거치대처럼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여서 저는 케이스도 같이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한 손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별로 피곤함이 없어서 이 정도의 무게감과 사이즈라면 합격인 것 같습니다. 차키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반 국산차 차키도 마치 외제차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예쁜 가죽 케이스 빈센트애니 제품입니다. 가죽 색상도 굉장히 예쁘고 마감도 고급스러워요. 한 땀 한 땀 뭐 일그러진 데가 없이 굉장히 깨끗한 마감을 갖고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몇천 원 더 추가하면은 이 뒤쪽에 본인의 뭐 차량 번호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번호, 뭐 이니셜 이런 것들을 각인해주는 서비스도 해주고 계세요. 이게 거의 모든 차종에 대해서 차키 케이스 주문이 가능해요. 그래서 부모님 선물로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카드 지갑이에요. 네, 좀 간편하게 카드만 들고 나가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카드 지갑을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마르니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 본체에 이 빨간 가죽 색상하고 옆면에 이 갈색 가죽 배색이 굉장히 세련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카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전 진짜 카드가 많은데 쿠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카드 지갑 형태여야지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요 맨 끝부분에는 이렇게 여기에는 현금을 접어서 넣고 다닙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요 여닫는 플랩에는 가죽이 텍스처가 있는 가죽이에요. 그래서 스크래치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안쪽 가죽들은 굉장히 부드러운 소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무게도 좀 가벼워서 예,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 핸드크림입니다. 샤넬 핸드크림이고요. 제 돈으로 산 건 아니고 직장 친한 동기가 생일 선물로 줬어요. 이렇게 비싼 핸드크림은 처음이라서 아껴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뚜껑은 이렇게 열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안에도 너무 귀엽게 생겼죠? 진짜 무슨 달걀 같아. 이렇게 핸드크림을 짜면 나와요. 마무리감은 끈적이지 않아요. 예, 촉촉한데 끈적이지 않는 마무리감이고, 향은 이게 엄마 화장품 향? 네. 굉장히 샤넬스러운 엄마 화장품 향이 나는 그런 핸드크림입니다. 그리고 요 메쉬 파우치 안에 있는 것들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위생키트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안에 들어있는 건 요 알콜 스왑 게일밴드, 면봉과 여드름 패치입니다. 알콜 수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휴대폰 닦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알콜 수압을 들고 다니면서 닦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데일밴드는 이거는 진짜 강추. 왜냐하면은 발이 붓는 날 구두를 신으면 잘 신던 구두도 왜 뒤꿈치가 막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뒤꿈치에 붙여주는 용으로 제가 쓰고 있는데, 이 밴드는 다른 밴드들보다 훨씬 두꺼워요. 약간 쿠션감이 있는 밴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더 폭신폭신하게 뒤꿈치를 보호해주는 그런 밴드여서 완전 강추합니다. 요거는 3CE에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상인 소프트 매트핏 쿠션이고요. 요거는 이 시국에는 좀 그렇지만 마조리카의 팩트입니다. 쿠션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즘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매트한 쿠션으로 다시 좀 갈아타려고 찾아보다가, 예전에 제가 3CE의 피팅 쿠션 파운데이션을 진짜 잘 썼어서 따로 테스팅 없이 믿고 구매를 했거든요. 이게 매트 라인이 있고 글로우 라인이 있는데, 글로우 라인은 케이스도 유광이에요. 근데 제가 산 매트는 좀 매트한 질감을 표현하려고 그런지 케이스도 무광입니다. 이거 너무 센스 있죠?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안 매트해요. 제품 설명에는 되게 보송한 도자기 피부로 완성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기대를 너무 한 건지 그 정도로 매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너무 매트하면 수정 화장할 때 좀 뭉치기 쉬운데요. 얘는 적당히 수분감이 있어서 수정 화장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커버력은 보통이고요. 그리고 마조리카 요 팩트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는 제가 팩트를 잘 안 쓰는데 여름이 가까워져 오면은 이것도 같이 쓰는 편이에요. 케이스가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 케이스이긴 한데, 저는 이게 세일러문 변신 브로치 같은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솔직히 디자인만 보고 구매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퀄리티도 괜찮아요. 이게 쿠션으로 수정 화장을 해주고 그 위에 이 팩트를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피부 화장이 싹 고정이 되면서 모공 사이사이에도 좀 촘촘히 메워주는, 그래서 매끈한 피부 표현이 되는 게 장점입니다. 네, 요거는 키티 버니 포니 파우치예요. 요즘 진짜 많이들 들고 다니시는 파우치죠. 저도 요거 작은 사이즈 구매해서 가방에 그냥 홀로 돌아다니면 찾기 어려운 화장품들은 여기에 넣어 다니고 있어요. 기름종이나 립밤은 뭐 다들 있으시니까 요거는 좀 패스하고, 큐티클 크림 같은 경우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손톱의 이 밑피부가 굉장히 얇아서 그런 건지 그 가스레기라고 하죠. 맞나? 아무튼 그 가스레기가 엄청 잘 일어나는 손이에요. 요거를 발라주면은 많이 진정이 됩니다. 버터처럼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손톱으로 떠가지고 펴 발라주면은 오일처럼 변해요. 네일 아트 받고 난 직후에도 요거를 발라주면은 훨씬 가스레기가 덜 일어나더라고요.
키스미 아이라이너는 제가 수정 화장할 때 이 눈곱이 많이 끼는 편이다 보니까 앞쪽 라인 지워졌을 때 쓰는 편인데 한 10통 넘게 쓴 것 같아요.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을 때 엄청 많이 쟁여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쿠션 팩트만으로는 가려지지 않는 잡티를 가릴 때 쓰고 있습니다. 나스가 커버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샘플 향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와이 여행 갔었을 때 얻은 에르메스 향수 샘플인데요. 에르메상스 오스망트 위난 향이라고 하네요. 이게 뿌려보면 뭔가 생화향이 나요. 그러니까 꽃냄새도 나고 풀냄새도 나고 흙냄새도 나는 그런 되게 매력적인 향인데 저는 머리카락에 이렇게 착 뿌려주면 기분 좋은 향이 샥 나요. 립 제품 같은 경우는 먼저 요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티스트 루즈 잉크. 입술에 각질 부각이 좀 잘 되는 게 단점이긴 해요. 그래도 좀 뽀송한 질감에 발색력 그리고 지속력도 좋은 편이기는 해서 요즘 잘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한 거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요거는 라카 립스틱인데요. 미아예요, 미아. 근데 벌써 요거밖에 안 남았어. 이게 언제지? 올리브영에서 아무튼 이벤트로 요 라카의 샘플 립스틱을 100원에 판매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집었었는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약간 말린 장미 색깔의 매트한 립스틱이어서 그냥 부담 없이 슥슥슥 바르기에 굉장히 예쁜 색깔이에요. 저는 이거 다 쓰면 본품도 구매할 예정입니다. 립글로즈는 롬앤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주시 레스팅 틴트 피그피그 색상인데 좀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하거나 그냥 입술에 혈색 정도만 주고 싶을 때 그만큼 되게 자연스러운 색상이에요. 좀 화장을 연하게 한 날 요거 그냥 부담 없이 발라주면 좋아서 요것도 갖고 다니는 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투명 립글로즈죠. 요것도 롬앤 건데 립스틱을 바르고 난 다음에 조금 더 탱글탱글하고 통통한 입술을 표현하고 싶다 하면은 발라주면 되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입술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요런 플럼핑 효과가 있는 립글로즈를 마지막에 발라주면 좀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제 소지품들을 모두 털어보았습니다. 작은 정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